자, C조 16강 첫 번째 경기, 아, 두 번째 경기. 소인대 카오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나이테프가 워 위치가 용케임 사냥이죠? 카오 선수가, 주로 상점초 사냥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도박수를 던진 거죠. 근데 용케임 사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견제, 나이테프가 실수 안 하면 잘안 되긴 하거든요? 이게 끌어가기도 저 5렙짜리 위자드 몹은 데모너터가 한대 치면은 퍼즈 걸리려고 다시 돌아서기 때문에 견제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용캠 사냥도 나쁘지 않다. 근데 컨트롤 난이도가 상점 사냥보다는 훨씬 더 있긴 합니다. 나시에도 같이 컨트롤 하면서 경험치 안 뺏기는 선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컨트롤만 완벽하게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잡게 저 용캠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버스커도 살수 있고 저 사냥 속도가 상점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라실로 잡기 때문에. 위습 수리도 좀덜 붙어도 되고요, 차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 리스크가 있는 반면, 사냥 자체는 쉽고, 아이템도 좀 대박이 뜰수 있다. 두 개가 뜨는데, 데이포 같은 것도 나이트, 데모너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어질리티 슬리퍼 같은 것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소희 선수는 아예 정찰 안 보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상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찰 안 보내는 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인 게 당연히 상점이라고 생각하고 서희 선수는 당연히 중앙 잡을 거거든요. 근데 데모노터가 중앙 잡고 있을 때 마나만 쓰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나이테프가 위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찰도 안 보낸 거 알기 때문에 사냥 진짜 편하게 하죠. 위습 수리도 안 묻고. 자,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라실로 막타만 안 먹으면 돼요. 막타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일단은 기본 초기 시작합니다. 아이템은 이거 마지막 이게 중요하긴 해요. 아, 개똥템 이거 먹으려고 여기 사냥한 거 아닌데 일단 아이템은 개똥템이긴 한데 사냥 자체는 정말 기분 좋게 잘 가져가긴 했거든요. 아, 일단은 아예 안 보여주네요. 데몬 자체를 앞마당 바로 잡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임을 찍고 앞마당도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하네요. 그 데몬 안 보여준 김에 과감하게 그냥 앞마당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카운 선수 일단 안전하게 합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소인 선수는 나엘이 어디 잡고 데몬 뭐 했는지. 자, 이제 용캠 가보면 알겠죠. 아, 이거 용캠 오사냥이었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용캠 잡았을 때또 하나의 리스크. 버서커 오크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버서커를 또 나이템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유닛이기 때문에 버스커가. 자, 이거는 앞마당 잡을까봐 소인 선수가 좀 빠르게 뛰어와 본것 같은데 사냥 이미 다 끝났고 데몬한테 대기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카오 선수가 안전하게 한게좀더 좋게 된것 같긴 해요. 앞마당을 잡았어도 아마 소인 선수가 스스 찍고 뛰어왔어도 앞마당 템은 스틸 안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스로 한번 그냥 꽁으로 빼게 했고 본인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소인 선수가 7시 지역 멀룩을 잡고 있는데 이 되게 1.27스러운 플레이거든요. 1.27에서는 여기서 경험치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많이 하는데 민첩 2가 안 나오면은 자 지능체 이건 좀 기분 나쁘죠. 기분이 많이 나쁠 수 있는 사나토예요 사실. 민첩 2나 지식의 책이 나와야지 좀 기분이 좋은 사나토인데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오히려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데몬한테 사냥을 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 데 죽어요. 데몬한테 스부도 여차하면 살수 있기 때문에. 자, 큰거 잡을 때만 더스트 뿌릴 것 같죠? 템 하나 팔고. 자, 그래서 먼저 그냥 작은 거 스틸. 누나 마나가 없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버스커 생각보다 엄청 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 이거 손에 써서 엄청 말리는데요? 이거 그냥 주면은 그냥 벌써 데몬한테 3렙이거든요? 그 치는 거 뭐죠? 트리를 여기다, 이거는 카운 선수 그냥 약간 자만이죠? 자, 이거 트리 던진 거는 엄청 큰 실수인 게, 뭐 할지 빌드를 좀 알려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 멀티도 생각하고 있다, 여차하면. 페이크였을 수도 있긴 한데, 페이크라고 치기에는 조금, 저 취소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꽤 돼서, 이거는 약간 자만에서 나온 플레이 같은 느낌이죠? 당연히 불만은 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지는 건데, 자, 초인 선수, 그, 투비스? 이건 근데 뭐 투비스 타이밍으로 봤을 때, 트리 보기 전에, 투비스는 일단 지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나이트 F는 투비스인 걸 모르긴 합니다, 오크가.
자, 여기 사냥 주는 거 커요. 여기 사냥 주게 되면 나이테프는 이제 오크도 연구소만 보면 되거든요. 데몬헌터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냥 딱 두 군데, 여기 연구소랑 반대쪽 연구소인데. 자, 이거 분마도 멀리 원정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테레나스가 나이테프 전에 오크가 좋다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가 섀도헌터가 나왔을 때 그런 두 마리랑 같이 용캔 사냥하면서 섀도헌터 2레벨 찍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불만한 그런트가 원정을 나와 있어서 섀도헌터가 라실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안 됐습니다. 자, 불만 버스코 암살해주고 잘 빠져나갔고요. 그나마 손님선수한테 다행인 건 지금 나이테프가 사냥할 때 개똥테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 소비바스크 가장 원치 않는 템 중 하나였을 텐데. 하다못해 자벨이라도 좀 바랬을 것 같은데, 안 나왔고요. 자, 키퍼 나왔기 때문에, 그 불만 빠진 거 보면, 연구소 가서, 키퍼 인탱글로 연구소, 오크 쪽 연구소 잡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오 선생 선택. 앞마당 가게 있는 데몬트가 조금 먼데. 그냥 앞마당을 잡나요? 그러면서 일단 본진 고. 멀티는 안 하고. 소윤 선수는 멀티를 아마 할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나엘이 결국은 저, 아무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오크가 끌어와서 잡은 것도 가능하고. 데몬워터가 일단 잘 크고 있습니다. 소비마스크는, 아, 키퍼 트렌트 찍어가지고 사냥하는데 도움이 주네요. 소비마스크 스파 끝내고. 아, 여기도 에펜. 카오선수가 사냥은 정말 잘 돌았는데, 정말 템이 안 받네. 이번 게임. 템이 안 받고, 잘 안 뜨고 있고. 오크도 템 굉장히 안 좋긴 하고, 이제 포텐지 3개에다가, 자, 2개는 일단 팔았죠? 포텐지 3개에다가 바이탈이었는데, 아, 이 모프도 조금. 일단 서로가 템이 좀 안 뜨는 판이긴 합니다. 자, 카운 하나 뽑았네요. 데이프 하나 뽑았고. 자, 투비스는 이제 여기 이쯤에서 가서 이들을 좀 봐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일단 포탈 태우는 게 필요해요. 소인 선수 입장에서는 포탈 한번 태우고 연구소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투비스기 때문에. 자, 카운선은 최대한 시간 끄는 거죠. 와리가리 치면서 데몬 하나만 있는 척 하면서. 자, 소윤 선수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웬만하면 포탈 태워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투비스가 곰체제 상대로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자, 불만 3렘으로. 자, 멀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아까 멀티 봤기 때문에 멀티 쪽으로 갔는데 멀티 없고요. 자, 근데 곰 이거 시야 보였을 거, 저 곰인 것 같은데. 나의 본진 좀 보여주세요. 링사 도망가. 아, 들어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포탈 타야겠네요. 나이리 포탈 타고. 근데 오크가 굉장히 멀리 왔기 때문에. 자, 이거, 이거는 디스펠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4레벨. 자, 여차하면 소비마스크도 팔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포탈 타고 도고부까지. 자, 카오 선수 병력 뽑을 돈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돈 다 어디다 썼죠? 돈 너무 없긴 해요. 자, 여기 먹고 이제 손인 선수도 워커 준비해줘야 되고. 일단은 포탈 빼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 잡고서 한 번 더 뒤쪽으로 돌아서 운영도 가볼만 하거든요. 일단 블라인드마스가 좀 나이테프 시야체크를 안 해주고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멀티 지킬 생각. 근데 멀티 캔슬 타임은 안 나와요. 완성되면 일단 나이테 깰 수 있는 병력은 없습니다. 사냥을 좀 더 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나이테프? 곰이 일단은 50까지 쌓여야 싸울만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점 잡으면 새로도 3레벨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키퍼 3레벨보다는 데몬헌터 레벨 5레벨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빨리 잡죠. 시간도 나이테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냥할 수 있게끔 데몬헌터가 그냥 같이 잡아주고요. 자, 대박포는 많이 아쉬운 아이템이죠. 자, 인구수 60까지 뚫려있기 때문에 곰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나이도 멀티 던지네. 근데 나이도 멀티를 던졌다고 천천히 하기에는 오카 멀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커버 선수가 워커가 많이 안 쌓였을 때. 지금 디스펠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워커가 링크만 쓸 수 있는 워커입니다.
그래서 데몬헌터를 점사에서 잡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거 나이트포가 여기 들어가게 놔뒀으면 안 됐을 것 같거든? 저 딥라인 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커 스펙도 없고. 자 독타 1스킬이에요 독타도. 그 데몬헌터가 여기서 장판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리즈 걸어주면. 근데 오카 디스펠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밖으로 본인이 나왔어요? 저번 진영에서 잠깐 그레이터 치면서 니가 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트포 일단 나와서 싸우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링크는 여전히 걸 수 있긴 해요. 디스펠만 못 쓸 뿐. 자 트렌트 이스키 찍어도 트렌트 최대한 모아줍니다. 트렌트도 괜찮죠? 디스펠 안 되기 때문에. 자 곰 손손손 잘 먹었어요. 곰 두 마리 먹은 것 같죠? 자, 곰 없고 영웅은 건전한 상황에서 자 키퍼 까기 베스트 선택이죠. 자 그전 그래서 결국 결과는 오크가 근소하게 이득 봤다고 나오긴 하는데 곰 한 마리 뱃속에 먹혀 있고 한 마리는 잡힌 것 같죠? 자 일단 나이트 엘프도 멀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냥터가 지금 7시랑 1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해서 잡아줘야 되고 일단은 곰이 뱃속에 먹혀있는 거 맞나? 뱃속에 먹혀있다면 시야는 보이거든요? 나이트인가? 그리고 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네이처 서브를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가 투비 쓰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바로 보고서 꿀깨로 먼저 사냥하는 사이에 여기 아이템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스스톤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앵크나? 아 이건 최악이죠. 그냥 팔아야 돼요. 50 깨기 전에 팔고서 업그레이드 몇 개 더 찍어주는 게 분명히. 나이트 F가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오크가 지금 50을 깨고 나서 또 사냥도 좀 더 늦게 시작했고 나이보다 레벨도 이제 데몬헌터 5렙이 체온이나 부마의 4, 5렙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이제 데몬헌터 5렙 되면은 이뮬레이션 3스킬도 가능하고 마나볼 3스킬도 양쪽 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카오도 50 깨면서 여기서 맞춰줍니다. 두 마리 나오고 일단은 키퍼는 이제 사냥 끝난 키퍼는 리트레이닝 해가지고 손조로우라 이스킬로 바꿔줬는데 손조로우라가 사실 엄청 크진 않아요. 공상대하는 오크의 주력은 이제 워커와 코드비스트이기 때문에 엄청 크진 않거든요. 불마한테 손즈 데미지 좀 주는 정도인데 일단은 워커가 근데 트렌트를 굉장히 잘 지우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보단 낫지 하는 느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차하면 뭐 인텍을 찍어서 인텍만 계속 써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워커가 그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단일 그 CC기 걸렸을 때 단일 디버퍼가 걸렸을 때 그거 지워주면은 본인의 링크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인텍을 찍은 건 찍은 거고 선즈로 또 바꿔주는 느낌으로 바꿔준 것 같죠. 자, 같이 멀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 좀 찍어주면서 곰 모아서 가면 내가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손인 선수가 먼저 이제 들어가고 싶죠. 상대는 3티어 유닛이 계속 나오고 나는 2티어 유닛만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곰 모이기 전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인구수 맞춘 상태에서 싸울 것 같긴 합니다. 카오 선수가 50 유지에서 돈을 대두부까지 팔면서 유지를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펌핑이 되게 잘 됐어요. 인구수 74까지 공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드라 숫자도 조금 보충해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위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습을 쓰기에는 나무캐는 위습이 되게 적긴 해요. 자 부랴부랴 좀 찍어주고 위습을 쓰겠다는 것 같죠? 나무캐는 위습 좀 더 찍어주고 나무캐는 위습이 지금 다섯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쓰고 나면 나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싸움다 데몬 까는 거는 글쎄요 데이포도 있어요. 자 리즈도 좀 늦게 풀렸고 헥스가 없기 때문에 데이포 타이밍이 위험하진 않아요. 썼죠. 써주고 불만은 데몬 까고 병력들은 지금 불 까는 수색 전략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싸움은 나이트 F가 좀 더 단단해 보이죠.
근데 포도들과 곰을 좀 잘 먹어줬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테프가 이제 5렙이 이뮬레이션 30킬 이제는 엄청 셉니다. 피나는 게 보여요. 30킬부터는 지금 정말 아프거든요. 모든 고통 중에서 이게 불에 타는 화상의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자, 대패했어요. 오크 2600원 손해. 나이트엘프 1400원 손해. 에, 대일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렇게 대패하고 나면은, 재정비 자체도 나이트엘프가 훨씬 빠르고, 공체되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유닛에, 당연히 이 티어, 높은 티어 유닛의 가성비가 당연히 좋거든요. 곰이 얼마죠? 270원? 280원인가? 그런트가 200원이고 레이더도 180원 정도. 이게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 곰이 훨씬 좋아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면은 더더욱 그렇고. 그 때문에 그전 대패한 순간 이제 승기가 좀 많이 기울었죠. 이거 두번째 멀티도 보고 있고, 저게 돌아가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미 레벨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전 또 몇번 하다보면 데모넌트 6이 빨리 되거든요. 자, 갑니다. 일단 드라이어드 숫자를 좀 더 충원해주진 않고, 곰만 쭉쭉 찍어서 와요. 데모넌터가 어차피 딜을 해주기 때문에, 몸빵금 딜러인 역할인 곰만 있으면 된다. 데모넌터가 근데 이번에는 데이프가 없긴 해요. 소형부포 하나 들고 있고. 근데 소형부포도 충분히 데이프 역할 해줄 수 있죠. 이게 무포를 쓴 상태로 리쥬를 걸면은 못 풀기 때문에. 이것도 쓰기에 따라서 데이프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카오선터가 조금 더 진영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데모넌터가 인뮬레이션을 충분히, 다 비비진 못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단일들로만 들어가도 상당히 강력해요. 데미지 몇이죠? 거의 20클러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크가 잘 싸우고 있긴 한데, 우수수 녹기 시작할 겁니다. 링크기 때문에 다 같이 피가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거든요. 오크한테는 대패하던가 대승하던가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키퍼 까보는 키퍼도 우프가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 길죠, 이런 상황에서 7초는. 자, 데몬도 우프 있습니다. 오, 데몬 못 썼어요. 근데 아, 바로 우리 어볼. 자, 불만 이거 풀리면 위험한데, 불만 일단 대형 우프. 자, 리즈도 걸렸고요.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문에 마시고 풀만화로 오겠죠? 풀피 풀만화로. 풀만화까지 아니고 풀피. 구도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도 밥 잡히고. 그리고 저기 한시초 멀티에는 프로텍트였어요. 프로텍터로 견제해주고요. 근데 돌아가도 이 버로 쪽이 전거 당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안쪽에 잘 살려둔 구도도 인생구를 잡고요. 그 뱃속에 있는 곰이 시야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걸 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메타모프시스 뜨면은, 여차하면은 뭐 엘리저 간다 하면은 메타모프시스 변신해서 홀까도 됩니다. 공성 데미지 상당하기 때문에, 카오스 데미지로 공성 데미지, 그 공성을 하면은 엘리전도 나이트권 유리한 구슬을 잡아줄 수 있고요. 공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조금 추스려 보지만 나온 코도도 하나 잘 먹긴 했는데 죽을 것 같죠? 자, 쉐론 더 와서 힐링 웨이브 한번 살려주는데, 이게 1인 힐링 웨이브 들어가는 거라서 살긴 했지만 효율이 좋은 힐링 웨이브를 볼 수 없고. 이거는 버로 다 깐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갔다 오나요? 자, 메토포시스 장판파. 장판파인데 이 장판파에 서 있는 장비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창을 던지고 있는 거죠. 무한으로 나가는 창을. 그래도 소인선수 잘 돌리면서 1.4 안 되면서 그래도 좀 이득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병력 이득은 보고 있는데 돈을 못 캐고 있고, 정비하는데도 다 돈이라서. 자, 키퍼가 포탈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키퍼가 포탈 타면 되긴 합니다. 헥스 없기 때문에 뭐 헥스 있네요. 헥스 있네요. 아까 헥스 있었죠. 카오 선수도 까먹었나? 저 까먹고 있었네요. 카오 선수도 약간 독타랑 힐링 웨이브 다 있으니까 까먹고 있었던 것 같죠? 아, 너 독타 힐링 웨이브잖아. 나 포탈 타야지 하다가 죽은 것 같죠? 자, 일단 섀도우 헌터도 뭐 둘 다 오레벨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공을 많이 던졌다. 게임이 좀 묘하게 되긴 했습니다. 아직도 나이트 엘프 유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본진에서
데모노트가 너무 신나서 장판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많이 죽어서. 자 그러니까 홀까기. 자 손에서도 되게 괴롭긴 하거든요. 50년으로 계속 깨어있는 상태고 저 본진도 좀 쑥대밭이 됐고. 자 근데 포탈이 없이 홀까기? 근데 이거 좀 아니다 싶었죠? 그러면 포탈을 키퍼가 들고 있는데 여기서 데몬 죽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죠? 자 디스펠이 많이 있어서 리즈로 살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데몬 죽을 것 같은데요. 헥스도 있고요. 차면 자 손에서도 이거 데몬 놓치면 안 돼요. 컨트롤 아 어어? 인스턴 다 썼나? 자 데몬한테 결국 하면서 아 근데 포탈 사왔어야 되지 않나요? 자, 리즈 걸면서 디스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몬한테 피 다 못 채웠고. 자 게임 이상합니다.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결국은 카오 선수가 그전 두 번이나 대승했는데 멀티 하나 제대로 뭐 민 게 없거든요? 다 양념만 쳐놓고 하나도 못 밀었어요. 자 메타모포시스로 이거 포탈을 샀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못 밀면 진다 생각하나요? 근데 이게 멀티 하나 더 있어도 아 테프로 멀티 하나 더 있어도 그냥 카오 선수가 좀 추스리고 메타모포시스 쿨타임 때 곰이랑 같이 오면은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직 그래도 3티어 대 2티어이기 때문에. 자 오크레벨 급상승했죠. 나이테프가 신내가지고 곰 많이 던지는 동안 잡아먹고서 레벨 많이 올랐거든요. 자 메타모포시스가 쿨이 아직 있어요. 남았어요. 자 일단 하나는 밀어야 돼요. 다 양념 쳐놓고 하나도 민 게 없거든요. 오크도 지금 금강 9마리 돌리고 있는 거 보면은 아 본진 자원이 끝났네. 자 그럼 나이트에프도 원금강이죠? 자 메타모포시스. 자 일단 여기서 빠지면은 멀티 하나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퍼까지. 자 근데 이번에 헥스가 없어요. 이번 헥스 이제 데몬한테 썼고. 자 그렇죠. 레이더만 잘 까서 키퍼 돌려. 키퍼 움직여야죠 계속. 무브를 해야 됩니다. 아, 자 스플래시 데미지 강력해요 메타모포시스. 자 워커만 쳐주는 거 너무 좋았는데. 워커 뭉쳐있는 데서 워커만 잘 쳐주면서 피 되게 많이 까놨거든요. 자 코도 인탱글은 없긴 한데 슬로우 포이즌이 자 두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찍어가지고 슬로우 포이즌 코도 두 마리 다 묻혀서 도망가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 너무 좋고요. 자 공한 마리를 멀티 쪽으로 보내서 멀티를 마비시켜놓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치하면서 본대금융 한 마리만 보내도 멀티 그 피곤 금방 죽일 수 있긴 해요. 그 한 마리만 빼야죠. 그러면 보내고 본대는 여기서 좀 대치를 하면 돼요. 자 블레이드 스톰은 찍긴 했는데 소윤 선수도 마나를 좀 채워서 쓸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하죠 블레이드 스톰. 자 메타버시스 풀렸고 이거 피곤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밀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포탈 생각하나요 차는? 자 그래서 밀지 못했죠. 피곤 여전히 살아있고요 소윤 선수. 아 근데 블레이드 마스터가 블레이드 스톤 결국 못 돌았고. 자 이몰레이션이 일단 끝나요. 이몰레이션 마나 불마 살았고. 자 마나가 또 딱 됐네요. 데모노트 일단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킬 깡통이고. 자 아직 레이더랑 워커 피 먼저 있거든요. 아 근데 리즈 못 푸나요? 리즈 일단 풀었고 워커 죽으면 안 되는데 워커 두 마리. 아 결국 죽네. 결국 카오 선수가 승리하면서. 야 이거 그래도 끝까지 몰랐을 것 같은데 약간 불마가 살아갈 그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